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에서 2부 법정 소유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기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다고 하는데 오늘 검찰을 떠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뭐 검찰 수사권 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또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두 분은 문무일 검찰총장 2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과도기 체제 하에서 현상 유지 정도 수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대통령만 바뀌었지 그다음 그 밑에 달라진 다른 부분은 바뀐 게 없다. 이래서 개혁 작업이 지금 더디게 되는 것처럼 총장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검찰 개혁이 확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히나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되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쭉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문무일 총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총장이 임명됐더라도 어떤 뭐 검찰 개혁을 뭐 제대로 추진하고 그럴 정도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명될 당시를 돌이켜보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지도 그렇죠. 좀 피력했었고. 네. 전향적인 검찰 개혁의 의지를 예. 완전히. 그리고 그렇겠죠. 그동안 검찰이 저질렀던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도 사과했었고. 최초죠. 예. 네. 그런데 그럼 뭐 용두사비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그 과거사 사과 같은 것 정도는 검찰총장이 혼자만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 고위 간부들이 움직여야 되는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검찰 개혁 같은 과제들은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막상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뭐 검찰로서는 뭐 끊임없는 통제와 책임 추궁 받을 자세를 좀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상 나가면서 이제 본인이 뭐 탈권위적인 행보, 취임식 때도 굉장히 간소하게 했고 오늘 그 퇴임식도 아주 이례적으로 간소하게 했는데 그런 거는 많이 보여줬지만 실질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좀 많이 어려웠죠. 그리고 사실상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뭐 목소리를 내면서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무일 총장이나 또 현재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분 다 현재 그 검찰 고위 간부 법원 고위 간부들이 여전히 옛날 분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권한으로 혼자만의 결단으로도 할 수 있는 과거사 사과 그다음에 탈권위 행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데 예. 다른 것들은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죠. 탈권위. 오늘도 사실 퇴임식에서 탈권위 행동을 보셨다고요? 예, 그렇죠. 대강당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 뭐 당연하게 예우로 이루어졌던 뭐 일동 기립이나 뭐 헌정 영상 상영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은 좋지 않은 평가를 해 주셨고 문무일 총장 퇴임했고 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기가 시작되는데 자 취임을 하루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 검사장급 이상 간부 40자리 중 14자리가 공석이라고요? 네.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나면은 인사 발표를 할 텐데요. 이때 지금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40자리 가운데 공석이 지금 14석이라고 하는데 고검장급 9자리에서 예. 그리고 총 뭐 다 합치면은 16자리인데 고검장급이 9자리고 그리고 또 지검장급이 또 6자리 이렇게 예. 예. 이거 그러면 지금 공석이 된 것은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니까 사표를 쓴 그런 겁니까? 그래서 공석이 된 겁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가 23기 윤석열 총장 23기인데 그 앞기수 중에 안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23기 중에서도 그분도 그런 거 보면은 반드시 어떤 이제 후배 기수가 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총장 체제를 싫어하는. 그 밑에서 일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나갔다고 보입니다. 예. 차기 검찰총장이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적폐청산 수사의 완성 이런 두 가지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이제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이 수행에는 나느냐에 따라서 뭐 아마 그 평가가 바로 뭐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예. 윤 총장 취임 후에 검찰의 수사 기조도 좀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거물망식 별건 수사의 확대가 예측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거물망식 별건 수사가 뭡니까? 사실 이 거물망식 별건 수사가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사실 수사계의 나쁜 관행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특정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밝히기 어려우니까 이제 옆에 다른 잔챙이들 이런 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최근에 많이 칭찬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요것도 그런 기법이다. 왜냐하면 그거를 직접적으로만 해서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발부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사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발부받는 거죠. 이번에 총 8건이나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때 나온 증거를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뭐 예. 다른 것들까지. 예. 사용하는 네.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물망식 별건 수사가 조금 이렇게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어떤 거악을 척결한다는 그런 그 명분하에 좀 진행됐던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이 어떤 언론 기사에서 이걸 봤는데 마치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그물망식 별건 수사의 수사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될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의 취임을 원치 않는 반대하는 그런 법조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좀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요. 뭐 윤석열 총장 한 사람이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소위 말한 정치 검찰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느라고 굶망식 별건 수사를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런 점들이 문제였던 것이지 윤석열 총장처럼 어떤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던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런 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이 특정인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밑에 조직으로 있는 검사들이 본인마다 각자의 수사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따라가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약간 비하하고 싶은 그런 톤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도라고 보여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하적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법조팀 기자들을 제가 많이 상대해서 지금 점심 때 식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법조팀 기자들이 주로 법조계의 고위 간부들 검찰 법원의 고위 간부들로부터 많이 소스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그럴듯하네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들은 검찰의 고위 간부들 기존에 윤석열 총장의 취임을 별로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그런 기사다. 예, 예. 합니다. 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빠르면 내일 교체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후임 민정수석으로 김조원 카이 사장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조원 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경남 진양 출신으로 1978년에 행정고 시합격해서 총무처 교통부 사무관을 지내고 1985년에 감사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뒤에 2005년도에 청와대로 파견돼서 공직기관 비서관을 지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조국 수석은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현재 조국 수석이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당연히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경찰이 3년 전 일본에서 실종된 한국인 여성이죠. 박고스레 씨. 이 박고스레 씨에 대한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수사 전환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박고스레라는 저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라고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봐 그런데 실종 당시 2016년인데 그 당시 나이가 43세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인인데 2016년 7월에 일본 후쿠시마현 자택에서
바로 뭐 자취를 감췄다, 실종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작년에 이게 SBS 뭐 그것이 하고 싶다 거기서 보도가 돼서 크게 지금 보도가 된 상태였는데 최근 다시 이 실종된 이 박 씨의 박 씨가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됐다라고 해서 박 씨 최종적으로 같이 있던 박 씨와 최종적으로 같이 있었던 이 씨를 지금 살인 혐의로 입건해서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 이게 시신이 없으면은 이게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이 네, 얘기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유정 사건에서도 그런 문제가 비슷하게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살인가 사건에서 시신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살인 사건으로 수사할 수 없다 이건 아닌데 대신에 살해됐을 그 당시 살해됐을 만한 굉장히 확실한 정황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을 때 비록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과연 고유정 사건처럼 그 당시 살해됐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는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용의자가 체포됐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그 이 씨라고 그 실종된 그 박고슬 씨의 과거 연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CCTV에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용의자로 지금 입건해서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 경찰도 이게 지금 아마 용의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아마 우리 쪽 수사진은 아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일본 수사팀이 이거는 자기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절대 우리나라에 협조하지 않고 일본 경시청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사실 이 실종 사건에 한 명의 또 의문의 그 실종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가 실종해서 사망까지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매개가 돼서 지금 이 씨가 더욱 살인 용의자로 체포된 건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박고스레 씨가 그 이제 그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지금 체포된 용의자 이 씨와 이 씨가 지금 구속된 수감 시절에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그 또 한 명의 남성 뭐 김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 김 씨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려라 라는 식의 얘기를 박고스레 씨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 씨에 대한 일은 잊어버려라. 근데 김 씨가 누구냐 봤더니 이 씨가 마지막으로 또 이 한 번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만나서 실종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체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씨라는 사람이 그 실종 사건 실종해서 사망한 사건과 박고스레 씨의 그 실종과 사망 사건에 둘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살인 혐의로 입건을 한 거죠. 예. 박고스레 씨가 실종되기 두 달 전쯤에 일본인 두 번째 남편도 사망했다. 네, 그 점도 지금 매우 지금 의문이다. 그 사망 자체가 사고사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그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그냥, 왜 그 남편, 일본 이름이 사토 다카시라고 합니다. 그 다카시가,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 근데 우리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런데 사고사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재산이, 와이프, 아내인 그 박고스레 씨한테 상속이 되니까, 아마 이 상속 재산을 노리고, 박고스레 씨에 대해서 실종이든 사망이든 이런 사건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뭐 남편의 보험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망한 남편의 사망보험금 절반 이상을 A씨에게 전달했었다. 박고스레 씨가.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이게 전형적인 그 사망 보험금을 노린 사망 살인 사건,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 이런 식으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나누는. 예예. 예. 그래서 그 당시 전 남편 그 사토 다카시 일본인에 대한 사건은 약간 보험 사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보험금 노린 사망 사건 살인 사건 그 뒤에 이제 박 씨에 대해서 또 이제 실종된 사건은 사실상 이제 다카시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니까 그것마저 노리고 이제 살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용의자는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상태고 사체는 사라졌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이 됐는데 처음에는 보석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수용했습니다. 처음에 왜 그 보석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싫다고 한 거죠? 아,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보석 조건처럼 굉장히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보석은 난 받지 않겠다라는 예. 것을 재판부에 압박하는 형태로 사실은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재판부가 별로 까다롭지 않은 뭐 거의 뭐 하나만한 조건들을 내세워서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마지못해 받는 척 하면서 나온 거죠. 예. 사실은 내용 그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있으나마나한 그런 제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수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과 변호인 말고는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 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접촉할 수 있다 아무나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 증거 은멸의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좀 최대한 좁혀서 통신 제한도 하고 또 심지어 외출 제한까지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외출 제한이 없어요. 양승태 피고인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외출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보석을 허가할 때 일반적으로 다 넣는 조항입니다. 당연히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그거 문제는 그런 조안을 넣는다고 해서 그럼 사건 관계자를 안 만났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냐 또는 그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있냐 그게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재판 횟수를 좀 줄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심리를 조금 지연시키는 시간을 좀 끄는 작전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내년 총선이나 이년 후 대선 뭐 이런 통해서 어떤 정권 교체 혹시라도 되면은 뭐 대법원장도 바뀌고 대법관도 바뀌고 뭐 이러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또 판사들 사이에서 동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